종일 강추위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번 한파의 절정이 예상되면서 잠시 후 10시를 기해 경기 동부와 일부 충북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더 확대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해 올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겠고요. 충북 제천은 오늘 아침보다 10도 떨어진 영하 14도, 남부지방도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5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나타내겠고요. 절기 대설인 모레는 중서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